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얼굴에 뭔가 이렇게 꼭 우리 학생들처럼 여드름 그 면포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좁쌀 여드름인 면포보다는 좀 크기가 좀 크고 또 좀 깊게 발생하는 게 특징인데요. 어?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여드름 면포 같은 것들이 얼굴에 다발성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브스가 이 질환이 정확하게 어떠한 질환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환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사진 보시면 얼굴 특히 눈 주변 또 뭐 관자 부위 그리고 이마 부위에 우리 여드름 좁쌀 여드름처럼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여드름 면포와는 다르게 크기가 좀 큰 게 특징이고 또 이런 그 블랙헤드가 조금 많이 아주 다수가 관찰되는데 특징적으로 여드름과는 달리 이 붉은색 염증성 병변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질환의 이름은 뭘까요? 이것은 세날 코메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 노인성 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담배 피는 분한테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흡연 면포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태양광을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 면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병명은 파브르 라쿠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브르와 라쿠쇼가 이 질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냥 노인성 면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자, 첫 번째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자외선, 햇빛을 오랫동안 받았던 분들한테 주로 잘 생기고요.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흡연을 좀 과하게 하신, 장기간 했던 분들한테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외선과 흡연은 진피내 콜라겐과 탄력섬유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 피지선을 딱 지지해주는 주변의 어떤 그냥 구조물들이 약해지고 쓱 느슨해지니까 이 부분이 피지 있는 부분이 좀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풍선이 쭉 늘어난 것처럼 피부에 쌓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병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한 60대 이상 노인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이거 인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 약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피부가 좀 진하신 어두운 분과 밝은 분을 비교하면 피부가 좀 밝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자외선과 연관된다는 뜻이죠. 피부가 좀 어두운 분보다는 밝은 분들이 자외선이 피부로 좀 더 많이 침투하게 되고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바깥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으로써 피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럼으로써 노인성 면포가 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생기고 얼굴에 다발성으로 생기고 여드름 비슷해 보이지만 여드름과는 달리 아까 말했지만 염증성 병변이 없죠. 이 부분을 한번 조직 검사를 딱 해보면 자, 상당히 커져 있는 뭔가 주머니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주머니 안에 케라틴 피지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상당히 다발성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콜라겐과 탄력섬유의 변성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성 면포 자체는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콜라겐과 탄력섬유과 자외선, 흡연 등에 의해서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늘어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제가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들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30, 40대인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진피내 콜라겐과 탄력섬유 손상을 줄여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흡연을 한다 그러면 흡연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진피 손상이 올 수 있죠. 자,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병원에 오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티노이드죠. 스티바. 이제 스티바는 단종됐으니까 못 쓰겠네요. 자, 요즘에는 3세대, 4세대를 더 많이 쓰시죠. 뭐 디페린이나 아크리프와 같은 약물을 쓰게 되면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배출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콜라겐이 재생이 됨으로써 예방 효과와 피지 배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로 바르는 것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소티논과 같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데 참 문제는 이소티논 젊은 분도 먹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성 면포 치료를 위해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소티논 복용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국소도포제인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막혀있는 부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 살리실산이 포함된 화장품 같은 것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얼마 전에 저 되게 친한 교수님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나이가 80대 분이신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끄럽게 아드님 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정말 깊게 아주 까맣게 된 경우에는 사실 도포제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피부과 내원하시면 우리 CO2 레이저라고 있어요. CO2 레이저로 구멍을 뿍 듣고 우리 여드름 짜듯이 압출기로 빼면 안에 있는 그 피지 덩어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일반적인 여드름이나 또 비립종도 뭐 CO2로 구멍을 뚫고 치료를 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깊게 뚫어야 되고 또 너무 세게 짜다 보면 이것 때문에 또 흉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얼굴에 전체 병변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하고 한두 달 있다가 피부가 아물고 나면 그때 뭐 한 번 치료하면 거의 한 60-70% 정도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살이 아물고 나면 한 번 더 나누어서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자, 치료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님은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했을 때 거의 90% 빠졌던 기억이 나고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자잖아요. 여자 이뻐진 걸 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 끝나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실제로 하고 있는데 뭐 논문에서도 보면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CO2로 구멍을 뚫고 압출을 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다. 뭐 그런 논문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학생들처럼 뭔가 좁쌀 여드름이 있다. 근데 그것이 좀 크다. 이것은 노인성 면포라는 질환이고 1차적으로는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 잘 바르시고 레티노이드 같은 국소도포제를 바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CO2 레이저로 구멍을 뿍 뚫고 짜내면 아주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니까 노인성 면포 있다고 해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시면 선생님께서 약물을 발라도 될지 아니면 조금 심한 경우에는 뭐 레이저를 해야 될지 잘 결정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